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트리랜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집을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서 비싼 과일들, 수박은 비 올 때 자라니까 비 올 때 찾아야 되고. 근데 비행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가? 떠야 되나? 여러분, 비행기 옷 다지면 안 돼요. 왜냐면요, 날질 못하거든요. 여기다 지어야겠다. 아이, 다시 지어야 되네. 비행기를요, 위에 천장에 뭐가 박혀있으면요 날질 못하니까요, 그 천장이 없는 곳에다가 다시 잘 지어야 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 잠깐만, 요다 줘도 여기 달 것 같은데. 여기다 닿지 않나? 안 닿나? 아, 안 닿나? 아슬아슬하게 안 닿나? 안 닿아야 될 텐데. 안 닿는다, 안 닿는다. 후, 정말 다행이야. 가자. 아, 여기 아니에요. 여기다. 가다, 출동. 아, 아직 완성이 안 됐구만. 엔진까지 완성. 돌아라, 프로펠러가 아직 안 달렸구나. 돌아라, 프로펠러. 왜 안 가? 왜 안 가지? 다시 앉아야 되나? 아, 잠깐만, 밤에는 비행기를 타고 갈 게 아니야. 아, 잠깐만, 저거 어떡하냐? 비행기! 다시 만들면 된다. 맞아, 맞아. 밤에는 광석 캐러 가야 돼요, 광석! 광석을 캐러 간다. 빨간 광석을 캐야 돼. 동굴로 향합니다. 동굴 가가지고 광석 해가지고, 광석도 20개 하면은 그거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새로 시작한 친구인가봐요. 몇 개 없어요. 자동차 이렇게 느려졌지? 이상하네. 광석을 좀 캐다가 팔아가지고 오늘 우리 집을 또 한층 더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집을 꾸몄으니까. 근데 집을 많이 꾸미진 못했거든요. 집도 좀 작아가지고 큰 집으로 만들어. 잠깐만, 블랙베리 있다. 있어. 이거 캐가지고요. 잠깐만, 심어야 돼. 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좋아요, 이거부터 하자. 이거 에, 블랙베리도 인기가 아주 많은 품목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캐가거든요. 일단은 캐가지고 넣어놓고, 전부 다 캐가지고. 아, 왜 못 주웠어? 주워. 떡. 딱. 떡. 딱. 전부 다 주워가지고요, 캐가지고요. 일단은 집으로 돌아갈게요. 집으로 왜 돌아가느냐? 이거를 심기 위해. 또 자랐어! 자랐어! 블랙베리는 밤에 자라는 베리인가봐요. 또 자랄 것 같은데, 왠지? 하나도 안 자라니? 안 자란다고? 하하, 이거. 안 자라는구만. 오케이, 좋았다. 됐어요. 이제 후진해가지고 얘 3개 심어주고, 나머지는 상점에 팔고, 그 다음에 광석을 캐러 갈게요. 근데 이미 광석을 캐러 간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비행기에는 광석을 계속 많이 실을 수가 있어서 좋긴 한데, 자동차를 갖다 놓고 비행기도 갖고 갈까? 허! 맞아. 그러면요, 광석을 엄청 많이 나를 수가 있으니까 대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욕심은 부리면 안 됩니다. 과욕은 금물이에요. 과욕은 모든 화를 부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치 그 예전에 이야기 중에 멍멍이가 그 뼈다귀를 물고 거기로 가다가, 강을 지나가다가 그 돌계단에서 강물에 비친 자신의 뼈다귀를 보고서, 뼈다귀를 물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서 왈왈 내다 왈왈왈왈 치다가 자기 입에 물고 있던 뼈다귀를 놓쳐버리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날 수가. 비교반응 안 보여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갖고 갈 수 있는 만큼만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부리면요, 갖고 있는 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았다. 지금 일단은, 잠깐만, 그래도 날아갈 때는 없는데 다행이다. 이거 3개 심어놓으면 여기서 한 5개씩 자라기 때문에 요거만 잘 심어놓으면은 바로 가가지고, 짜잔, 됐다. 잘 심어줬다고. 안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땐 한눈 파시면 안 돼요.
운전할 때는 한눈도 팔지 말고 똑바로 앞을 보고 길을 보고 특히 밤길에서 운전할 때는 밤길 운전 조심 완전 조심조심 해야 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조심 그냥 조심해라 엄청 조심했던 것이었어야 돼요. 바로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고 팔러 갈게요. 아 조심 조심해. 잠깐만 여기서 또 한 번 더 엎어지는 거 아니야? 으아! 엄청난 운전 실력으로 다행히 안전하게 착지가 됐고요. 뭐야 이 친구? 이제 선물 안 열리나 보다. 아니구나. 사과. 너 가져 친구야. 와! 저기 뭐야? 와 저 친구 엄청 집 엄청 멋있게 지어놨다. 와 돈 엄청 많이 벌었어야 될 텐데 돈 엄청 많이 벌었나봐요. 대박 부자인 그냥 부자가 아니라 대박 부자예요. 일단은 팔아. 아 부자. 좋아. 해보니까 블랙베리 다섯 개구만. 그 실버를 쳐주지. 개당 90마서 45 실버라네. 예예. 16개를 더 팔아야 되네. 16개면은 저기서 5개씩 잘한다고 치면은 하나만 더 있으면 되니까 좋았다 됐다. 이제 또 다른 저거 금화가 자라는 나무를 또 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와 뭐야 얘 왜 이렇게 많은 거 같지? 아 이 친구 부자 친구구나. 다 지은 거구나. 엄청난 부자예요. 슈퍼 울트라 그냥 부자가 아니라 슈퍼 울트라 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부러워요. 그래픽이야 완전 부럽구나. 우린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광석을 캐러 갈래요. 그래 우리 광석해서 우리도 부자 돼 부자. 저 친구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부자가 됐을 거야. 맞아요. 열심히 광석을 캘 거야. 근데 광석 가는 길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한번 대구르 떨어지면서 멋있게 착지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좀 불안하다며 그 한번 다시 놔줬습니다. 이쪽이었나? 어두워서 안 보여. 밤에는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잘 찾아가야 돼. 여기다 여기 여기야 여기 동굴이에요.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광석 좀 많이 캐올게요. 무게가 하나에 2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차에다가 10개 정도밖에 못 실을 텐데 지금 자동차가 250 무게밖에 못 싣는 자동차거든요. 좋은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좋은 자동차는 또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와 크리스탈 널려 있어요. 좋았다. 빨간색을 캐는 게 그거거든요. 빨간색이 제일 싸긴 하지만 빨간색을 캐가지고 들고 갈게요. 무게가 무거워도 무거우면 안 되는데 20! 12개 캘 수 있겠다. 아 마음 같아서는 더 캐고 싶은데 일단 그래도 레드 크리스탈 아무도 없다. 경쟁자가 없구만. 저번에 왔을 때는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여기는 아직 밤에 요게 잘한다는 걸 모르나봐요. 다 캐 가자. 근데 다 못 실을 것 같은데? 광석이 또 크기가 커가지고 야 그 열매랑은 다르게 크기가 커가지고 다 못 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캐 일단 캐. 잘 넣으면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렇지 파란색은 28원짜리 이게 제일 비싼. 점프! 아우 점프가 안 된다. 샤샤샤 점프! 그렇지! 점프를 하면은 한번 해서 안되면은 두번 도전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초록색 잠깐만 차를 끌고 가자. 차를 끌고 가는 게 빠를 것 같아. 아이고 내려버렸네. 다시 타고 그렇지. 저쪽에 빨간색 있다. 그렇지 요거랑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다 캐. 자동차 속도가 좀 느려져도 많이 싣고 가면 좋긴 할 텐데 덤프 트럭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엄청 많이 실을 수 있었을 텐데 무게 막 한 천 정도만 되면은 자동차만 타고 다녀도 충분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캐 또 없나? 빨간색 또 없나? 여기 있다 숨어 있는 거 찾았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두 개나 있어요. 좋았다. 밤에는 광석을 캐고 낮에는 과일을 캐는 아주 엄청난 그 노력을 하다 보면은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맞아. 그리고 이거 실고 가지 못한다고 해도 따서 한 군데다 모아두면은 갔다 와가지고 또 다시 실고 갈 수 있거든요. 이거 딸 수 있나? 점프! 차차차차차차! 점프! 샤샤! 점프! 그렇지. 아이 버렸다. 안 돼요. 버려봤어. 다시 주워 주시고요. 자라난 거
아이고 아이고 잘못 실었는데 캐가지고 입구에다가 모아두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들고 가는 거야. 이제 두 개를 일단은 두 개를 더 실을 수 있어요. 두 개를 더 실을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더 캐가지고 입구가 어디지? 입구 쪽으로 갖다 놔야 되는데 여기는 뭐야? 동굴인가? 이렇게 틈이 있죠? 어두워! 어! 어두워! 저기 횃불 들고 가야 되나봐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헉, 저기 뭔가 엄청난 비밀의 동굴 같은 게 아닐까요? 어! 왔다! 안 돼! 안 돼! 경쟁자가 왔어요! 안 돼! 빨리 떼가지고 바닥에 버려놓자. 빨리 떼가지고 바닥에 버려놓자. 욕심! 욕심 부리는 것이여. 나는 욕심쟁이 돼지 꿀꿀이었던 것이었다. 다 내 것이여. 쟤는 토치 사왔네. 다 내 것이여. 아닌가? 이미 다 캤나 내가? 아닌데 저기 하나 안 캔 것 같은데? 그 아니면 다 캤네? 왜 초록색? 어 이거 못 캐는 거네? 다 캤나? 이미 다 캤나봐요 제가? 아 저기 초록색 있다. 아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뛰어 뛰어 호호호 뛰어가지고 광석을 캐가지고 저기 다음에 올 때는 횃불 사가지고 저도 저기 아! 아 없어졌다. 아 아침 됐나봐요. 없어졌어요. 저기 동굴에 한번 여기 들어가 볼게요. 저기 뭔가 굉장히 수상한 동굴이 있었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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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횃불을 사갖고 들어오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 다음 밤에 저기 동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일단은 나가는 길을 찾아야 돼. 아침 됐어 친구야. 이제 자라나는 거 다 없어졌어. 잠깐 내가 어디로 들어왔지? 친구가 이쪽에서 왔으니까 여기다. 이쪽으로 가면은 횃불을 팔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엄청 많이 캤다. 야신나 야신나. 그래픽이야. 우리 이제 엄청난 슈퍼 울트라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야. 토치 하나 사두고요. 다음 밤이 됐을 때 와가지고 저기 동굴로 토치 켜놓으면은 내구도가 달거든요. 빨리 들어가서 저기서 왠지 엄청나게 비싼 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셔서 거셨습니다. 피그야 이제 우리 부자야. 부자가 신나요. 밤이 되길 기다려줘요. 그래 맞아 피그야. 우린 밤이 되면은 빨리 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또 광석을 잔뜩 해가지고 슈퍼 울트라 슈퍼 부자가 될 것이란다. 신나나 우리 집을 엄청나게 꾸밀 수. 와 대저택이다 저거. 허, 저런 집 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 위로 높이 지어가지고 고층 저택 빌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요. 오 그러면 와 참 부럽다. 허, 덤프트럭 있어요. 와 엄청난 덤프트럭이 있어요. 우와 엄청나네. 일단은 합치고 뭐야 뭐 딴 거야? 사과만 잔뜩 땄네? 왜 덤프트럭 가지고 사과만 잔뜩 땄지? 일단은 주워가지고 던져주시고요. 요것도 주워가지고 던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루 크리스탈도 합체! 돌림판으로 합체를 시키고요. 요것도 팔아줄게요. 아이고 이것도 팔아버리고 주워가지고 주워 피그야! 주우라고! 딱!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 피그야 합치면은 두 개만 합쳐도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단다. 바로 과대포장이라는 말이지. 오케이 좋았다. 세보니 레드 크리스탈 6개 그리고 블루 크리스탈 3개 그리고 그린 크리스탈 3개 해서 전부 다 해서 294 실버를 쳐주지. 예 시다다. 와 얘는 망토도 있어. 슈퍼맨인가봐요. 아이고 사과다. 어 수박 대박 수박 40원짜리가 아니 40원짜리가 여기서 호호 수박 수박이라냐. 아니 환상의 과일을 40 실버를 주지. 예 시다다 40실버. 내려가신 40원 받았고요. 여기 상자 뜨러 레드 크리스탈 나왔어요. 좋아요. 레드 크리스탈 하나 더 팔아줍니다. 레드 크리스탈 이제 몇 개만 더 팔면은 레드 크리스탈도 그거 될 텐데 꽤 많이 팔았을 텐데 레드 크리스탈도. 세보자. 하나구만. 좋네.
23원에 주지. 예, 팔았다. 이제 다섯 개만 더 팔면은 그거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오, 그린 크리스탈. 요, 20원 이것도 20원이거든요. 바로 그냥 팔아주시고요. 아저씨 빨리 해주세요. 장사 좀 빨리 해주시라고요. 네, 저 빨리 갈도 캐러 가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은 빨리빨리 캐야 되거든요. 25원을 주지. 알았어요. 팔아버리시고요. 된건가 팔린건가? 어, 팔렸다. 가자. 가자 가자. 잠깐만, 선물상자 또 있어. 또 있어. 레드 레드. 아,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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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빡빡빡 빡빡빡빡빡빡 수박. 여기도 선물상자 또 수박 나오는 것이오. 오, 레드 크리스탈. 아, 사과 됐다. 됐어 됐어. 주소 주소 빨리 넣어가지고 레드 크리스탈 넣고 수박 넣고 바로 여기서 한 150원 정도 벌었죠. 광석해서 오는 것보다 사실상 가게 앞에서 선물상자 주워가지고 파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저씨 완전 착한 아저씨인가봐요. 완전 대박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 선물로 산 거 다시 다 앞에다 다 풀어놓는 아주 엄청난 그 마케팅 전략이 엄청나십니다. 그냥 마케팅이 아니죠. 바로 그냥 와가지고 여기서 떠나질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그런 전략이었고요. 우리 집 가보자. 우리 집에 이제 또 블루베리가 자랐을 수가 있으니까 블루베리도 16개 팔면은 새로운 거 수확기 또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집이 저기다. 이 집 뻗었어요. 괜찮다. 나 피가 여기는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아주 착한 친구가 요정이 숨어있거든. 그렇군요. 근데 여기 못 올라가요. 아니야, 피게 올라갈 수 있단다. 못 올라갈 것 같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올로 옆으로 슈. 그렇지, 보로는 갈 수 있어요. 눈은 미끄러워요. 이제 곧 봄이 올 텐데 봄이 오면은 요 맵도 다시 또 푸르게 푸르게 변해버리겠죠. 푸르게 푸르게 변해버리면은 푸르게 푸르게 변해버리면은 좋은 것이요. 맞아 맞아 맞아. 어, 아직도 안 자랐어? 하하, 이거 자랄라면 오래. 자동차야! 어디가 저거? 지 혼자 어디가? 됐다. 금고에서 300원 받아주시고 자동차가 날아갔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여기서 요거를 눌러. 아니, 이건가? 미니트럭. 미니트럭을 리스폰! 짜잔! 하면은 다시 여기로 오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무캐로 가지? 블랙베리가 또 자라있으면 좋겠다. 바나나나 주워서 팔아야 되나? 돈을 좀 한 1,000원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한번 집을 만들어 볼게요. 웬만하면 아니면은 자동차를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자동차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지금은 아직은 엄두를 못 내거든요. 나중에 슈퍼 울트라 부자가 된다면은 그때 한번 해보자. 일단은 잠깐, 그럼 비행기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아니야, 수박 한번 자란다 한번 가보자. 수박이 혹시 몰라요? 수박 10개만 팔면 4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 부자, 그냥 부자 아니라 엄청난 부자. 가가지고 일단은 따놓으면은 그 내 것에서 내 것에서 다른 애들이 못 가져가니까 여기 꼬리는 자라있는데 안타깝지만 수박은 자라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엄청난 인기 상품이기 때문이죠. 40원이나 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누구라도 눈을 번뜩이면서 수박 내 거야 하면서 찾아다니는 과일이기 때문에 남아있지가 않죠.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냥 과일을 캐다가 파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러면은 별로 안 되거든요. 바나나나 주스나 팔까? 그러자. 바나나나 캐다가 팔게요. 바나나나 캐다가. 이거 뭐야? 이거 망고? 배도 비쌌던 것 같아. 이거 배나무도 아무데서나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만. 어샤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 꼭? 한 번에 못 넣습니까? 차이! 점프해서 하면 되는구만. 좋았다. 배 엄청 많아. 탔다 쇼호. 던져주시고요. 피그야 화이팅! 피그야 배 다 따자. 여러분 배 좀 따올게요. 배는 다 땄는데요. 이제 저기에 왕큰 바나나 있거든요. 그냥 바나나랑 크기 자체가 틀리죠 여러분. 저거 어떻게 딸 수 있을까? 댓글에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 언니? 아! 언니?
아니? 응? 어? 오,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바나나! 톡탁! 아, 초능력 맨! 초능력이다! 비그야 사이코 키네스 샥! 바로 그냥 얻어버리셨고요. 사이코 키네스는 초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프! 이번엔 왜 안 됐지? 너무 높이 떨어졌나? 이거는 못되니 피그야? 안돼! 아, 자동차를 여기다 갖다 대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동차를 밟고서 천장을 딱 밟고서 여기서 캐는 거야. 아, 저것도 다 캐가고 싶다. 왕큼 바나나거든요. 그냥 바나나가 아니라 왕큼 바나나예요. 슈퍼 울트라 큰 바나나. 아, 잠깐만, 위로 올라가서 아예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촥촥! 따봐 따봐! 피그야 따봐! 호호! 짜잇! 아! 하하, 이거 안 되는데. 비행기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점프! 안 되네. 점프! 아, 안 되네. 비행기 갖고 와야겠어요. 큰 거 3개 땄으니까. 됐어? 3개라도 딴 게 어디야. 아니야, 근데 위로 올라가서, 진짜 위로 올라가서 딸 수 있을 것 같아. 위로 직접 올라가보자, 피그야. 그렇지. 이파리. 이파리 밑으로. 쩌이! 아, 안 닿네. 이거 안 닿네. 이게 안 닿다고요? 왜 안 닿죠? 그럴 수 있지. 안 닿을 수 있지. 맞아, 키가 작거든요. 키가 작아. 덤프트럭 정도는 갖고 와야지 딸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자동차 무게를 다 맞춰가지고 가위를 따가지고 250을 꽉꽉 채워가지고 싣고 가야 하기 때문에 바나나 뻔해 너 영어로 바나나는 바나라고 하지 않고 뻔해노라고 하다고 합니다. 뻔해노 또 뻔해노. 몇이야? 239? 조금만 더 실으면 될 것 같은데. 뻔해노 몇이야? 249 됐다. 에, 아저씨 이거 얼마 쳐줄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 피그야, 나도 궁금하단다.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친구야? 피그야, 어? 피그야 꿀꿀. 모르겠어요. 저는 과일 장수로 전직을 했어요. 우리 나뭇잎을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 피그야, 일단은 우리 밤이 되면은 토치를 들고 그 비밀 구멍을 한번 들어가보자. 거기에 엄청나게 비싼 광석이 있을지도 몰라. 맞아요, 그거를 얻어내면은 10,000원은 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주지 않을 것 같단다 피그야. 왜죠? 그랬다면은 그곳에 하루 왼종이 서 있을 거야 친구들이. 맞아요, 저도 거기 서 있을래요. 하지만 10,000원을 주지 않을 테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서 있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야 될 텐데. 와, 하늘이 정말 맑군요. 하늘이 맑고 푸르릅니다. 바나나와 배를 싣고 갑니다. 바나나와 배가 눈이 와도 자라는 이곳은 트리랜드 엄청난 마법의 매직의 나라였던 것이었다. 자동차가 속도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이제 UFO 안 파네. UFO 450 로벅스에 팔았었는데. 근데 눈 시뮬레이터 하느라 로벅스를 다 써버려서 어차피 사지는 못했었거든요. 간다. 그리고 요거는 굳이 UFO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다. 일단 바나나 합체하고. 뭐야, 저거 왜 큰 바나나는 합체 안 하지? 큰 바나나는 다른 바나나인가? 종이 다른 바나나인가? 아프리카 왕 바나나. 아! 잘못 눌렀다. 해체 눌러버렸다. 배도 합체해야 되는데 일단 합체 왕 바나나. 일단 들어서 갖다 놓자. 그 키가 안 눌린다. 들어서 저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먼저 잠깐만 보물상자 확인해. 보물상자를 확인. 수박 빨리 다른 애들이 주워가기 전에 빨리 넣어야 돼. 오늘 왜 이렇게 아저씨 좋은 거 많이 주시죠? 오늘 무슨 날인가? 이벤트 날인가? 내가 몰랐나? 얼른 빨리 욕심 와 넣어버리고. 이것도 깠더니 라이트는 안 줘도 된대. 사과. 아하, 그렇구만. 꽝도 있었구만. 이제요 다 꽝이구만. 다 꽝이요. 다 꽝. 전부 다 꽝이었던 것이었다. 아니야, 그래도 그 수박이랑 저거만 해도 엄청났던 것이었습니다. 됐어 이제
일단은 배에 합체시킵니다. 업체 울트라 왕배 뽀뽀. 배가 외국 배는 이렇게 생겼나 봐요. 우리나라 배는 그냥 동그랗잖아요. 근데 외국 배는 저렇게 눈사람처럼 생긴 배인가 봐요. 이거는 이것도 라지 바나나. 그냥 바나나가 아니라 큰 바나나였어요. 이름이 틀리네. 얘는 가격이 얼마려나? 왕라지. 와, 나보다 더 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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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맛있겠음. 완전 하나면은 한 일주일은 먹을 것 같아요. 밥도 안 먹고 저것만 먹었대. 자, 일단 살아보도록 할게요. 와, 라지 바나나 27보였어요? 어, 뭐야? 그럼 라지 바나나도 많이 키면 좋은 거네? 그래서 전부 다 해서 얼마죠? 284? 와, 광산 캔 거보다는 별로 안 주네. 광산이 역시 돈을 많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레드 크리스탈 3개만 더하면은 그것도 생기고, 워터멜론은 15개를 더해야 되고, 이 친구는 과일을 엄청 많이 캐오네. 한번 가면은 그냥 전부 다 막 쓸어오는 것 같아요. 저 덤프트럭에 전부 다 실어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엄청난. 저거 뭐지? 복숭아인가? 어디서 저런 걸 캐왔을까? 어, 잠깐만, 상자가 하나 더 있어. 떠나질 못하겠다니까요. 블루베리. 아이, 블루베리잖아. 에이 떠나먹어라. 자연에게 돌려줬습니다. 블루베리가 자라날 거야.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 집 가가지고 저거 자라난지 한번 확인 보자. 아직 안 자랐나? 아직 안 자랐네. 아직 자라고 있어요, 블루베리가. 때릴라 그런 건데. 후진. 걸려버렸네. 껴버렸어, 그냥. 껴버렸으니까 금고에서 돈 찾고. 25,000 금이었나요? 얼마였지? 모으면은 그거 되게 좋은 비행기 살 수 있었거든요. 언젠간 저도 살 수 있는 날이 돌아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가지고 동굴 가보자. 이제 슬슬 해가 질 것이요. 해가 질 것이기 때문에 동굴에 가가지고 미리 가서 강석 캐는 걸 기다리고 있자. 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요. 거기서 기다릴 거예요. 왜냐면 강석을 많이 캐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 피규야, 우리 가서 미리 가서 기다리자꾸나. 가서 기다리면요, 어? 그 더 빨리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서 기다려보자. 그리고 라지 바나나가 엄청나게 큰 바나나가 20원이란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저기 위에 큰 바나나 열리는 것만 캐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어, 없네. 큰 바나나가 하루에 한 5개씩은 열리니까 그것만 해도 100원이니까 비행기로 저거 똑똑똑 싣고 비 오는 날 수박까지 싣고 하면 한 번에 막 1,000원도 벌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근데 바나나 나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가자. 동굴로 갑니다. 동굴이 어디였더라? 동굴이 어디였죠? 피그야, 나도 잘 모르겠단다. 저기 바나나 나무가 있어요. 아까 목캔 바나나 3개면 67보. 그래, 피그야, 67보였는데 우리는 그걸 못 캤어. 왜 못 캤냐면 키가 작아서 못 캤어요. 넘나 슬픈 거. 배가 여기 또 있네. 배는 하나에 70보였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자라는지 지금 봐봐요. 딱 해가 지고 있죠? 여기까지 딱 해면은 1,000원이 벌릴 수가 있을 것이요. 그러면은 집을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것이요. 맞아. 광석 자라고 있습니까? 아직 안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자라고 있나? 하하, 이거. 그리고 아까 그 비밀 동굴 어디였지? 이쪽이었는데? 아니야, 여기는 다 가는 길이잖아. 어디였지? 이쪽쯤이었는데? 여기였나? 횃불 들어봐. 여기였나? 아, 횃불 달고 있어. 여기 아닌데? 여기였나? 아, 여기다. 여기. 오, 갑니다. 가요. 비밀 동굴로.
그냥 동굴 속의 동굴이었어요, 여러분. 비밀 동굴이 아니라 그냥 동굴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동굴이었다. 어쨌든 여기서 일단은 강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됐다 이제 자라기 시작했어요. 한 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요, 이제 광석이 슬슬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재빨리 캐가지고 여기다 버려놔. 일단 앞에다 버려놔. 그렇지 이따가 실으면 돼. 일단 버려놔 이따가 한 번에 실으면 돼. 또 어딨냐? 자랐을 텐데 또 두 개밖에 안 자랐나? 그럴 리가 없는데. 또 자라났을 텐데. 어두우니까 횃불을 켜고 가야 되는데. 그럼 잠깐만, 아까 거기 동굴 잠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기 파란색 자랐다. 여기였는데? 동굴. 동굴에 뭐가 자라났을 수도 있어. 맞아? 없었다. 아무것도 안 자랐다. 여기는 그냥 진짜 그냥 동굴인가봐요. 아무것도 안 자라는 동굴이었던 것이었다. 빨리 크리스탈. 야, 캐가지고 주워서 트레드가다가 일단은 실어놓고, 실을 수 있는 건 실고 멀리 있는 거는 그냥 버려두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날려나? 빨리 주워. 자동차에 또 오늘도 잔뜩 실고서 돌아가서 부자가 됐다고 아저씨한테 자랑을 해야 되는 곳이었는데 어딨지? 또 없나? 잘하고 있는 중인가 아직? 빨리 나오진 않네요. 광석들이 조금씩 천천히 나오고 한 번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었나봐요. 일단 그럼 실어두자. 지금 총 4개 캤어요. 너무 일찍 와 있었나? 아직 가게 문도 안 열었는데 미리 와가지고 사장님 빨리 문 안 여시나요? 24시간 마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가지고 빨리 문 안 여시나요? 네 하고 때를 부리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밥을 먹긴 하지만 너무 일찍 일어나면은 또 너무 피곤하기도 하다. 적당한 수면은 모든 건강의 지름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잠을 많이 자면 또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적당함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이었다. 자, 일단은 이거 캐가지고요. 캐! 그렇지! 아이고, 못 죽었어? 주워! 주무라고! 아이 그렇지. 또 빨간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을 5개 집어야 되거든요. 오늘 빨간색 그거 광석 수학기 만들고 싶다. 5개만 더 캐면 되는데 빨간색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없나 이제? 없는데 없을 리가 없는데. 아직 만들어지는 중인가? 그럴 수 있어. 저쪽에 뭐가 빨간불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여기 있구만. 찾았어. 아이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못 캤다. 광석은 다 내 거예요. 저는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픽이야. 근데 광석도 비싸긴 한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많이 갖고 가질 못한단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꽉 차면은 나머지는 친구들에게 나눠주자꾸다. 좋아요. 왜냐면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안 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은 광석을 캐러 오는 친구가 없는 거니까요. 아이고 다시 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제대로 들어간 걸 꺼내서 바깥에다 던져버렸어. 이거 그렇지. 이거 여기다 안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자랐을 텐데, 자란 게 있을 텐데 찾아야 돼요. 자란 거를 찾아서 주워서 자동차에 실어야 됩니다. 여기도 자랐던 거 같은데 안 자랐나? 아직 안 자랐네. 여기 있다. 빨간색 많이 주웠다. 정도면 5개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저기도 왠지 빨간불이 붙어있는 게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봐봐요. 빨간불이 있거든요. 여기에 어디에 아이고 구석지에 나무 돌 안에 자라버렸나? 돌 안에 자란 거는 어떻게 찾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쯤이면은 아까 그 구석지에 왠지 굉장히 수상했던 동굴 있잖아요. 거기 뭔가 있긴 할 것 같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가면 뭔가 잘하나 있지 않을까? 아닌가? 뭔가 조건이 있는 건가? 저기도 잘하는데? 어디였지? 아니 여기 나가는 길이야. 이쪽이었나? 여기였나? 아닌데? 여기였나? 찾기도 힘들어요. 여기였나? 아니야, 여기도 나가는 길이야. 여기가 아니야. 어, 빨간색, 빨간색. 일단은 캐, 일단은 캐. 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 들어주시고요. 자동차 무게 얼마 남았죠? 어, 다 차버렸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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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버렸다. 어, 여기 아니야. 어디였지? 못 찾겠다.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어디였지? 여기다, 여기, 여기. 그래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지 안 새어 나오는지. 토치 8%, 7%, 6%, 5% 없었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세 번을 확인해봤는데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그래, 친구야. 나머지는 너 캐가렴. 나는 다 캤어, 친구야. 이제 나는 돌아갈게. 화이팅! 나중에 나도 좋은 차를 산다면은 여기 있는 광석을 전부 다 한 20개를 캐가지고 한 번에 막 400원, 500원씩 벌 수 있는 그런 슈퍼 울트라 광부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일단은 자동차의 요 형형 색깔 보석들 싫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할 거예요. 빨간 레드 크리스탈 다 팔아가지고 수확기 이제 만들 거예요. 수확기 만들어서 어, 골드를 좀 더 빨리. 어, 아니네, 위에 포도 나왔네. 약간 안 보였지? 와, 이거 몬스터 트럭 완전 엄청 있으면 좋겠다. 엄청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로벅스 모이면은 몬스터 트럭을 한번 사봐야겠어요. 어, 맞아. 몬스터 트럭을 사가지고 제가 순식간에 엄청나게 저기 길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밤길 운전 항상 조심.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돈 모아서 자동차 사도 돼요. 굳이 몬스터 트럭을 사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그 전에 선물 상자부터. 하, 이것도 화거. 아이, 그린 애플 아니죠? 광석 주세요, 광석. 아, 그렇지, 같이 합쳐버리게. 좋아요. 어차피 이제 그 무게가 초과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도착을 했기 때문에 광석으로 다 합쳐서 주워서 팔면 되는 거니까. 뭐야, 블랙베리. 어, 블랙베리든 팔아야 돼. 블랙베리 하나 넣어주고 쇼호. 그 다음에 선물 상자 마저 다 깐 다음에 사과. 오호호호호. 크리스탈은 자동차에다 넣어주고. 다른 거 또 사과. 조금만 상자 사과.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사과. 아하, 됐다. 저기 또 상자 하나 남았어요. 상자 하나 또 마저 까고. 아, 이것도 불빛 좋네. 이거 불빛도 완전 안 이쁜 불빛이거든요. 자, 일단은 돌려 돌림판 합체시킨 다음에요 넣어줄게요. 됐다. 이러면은 이제 됐어요. 왕 크리스탈. 이제 요거면은 이제 수확기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조건이 완료가 돼가지고. 그리고 초록색도 합쳐주고 선물 상자 또 나왔는지 봐주고. 안 나왔죠? 없어. 여기서 주신 것만 두 개야. 여기서 주신 선물 상자로만 주신 게 크리스탈이 두 개니까 굉장히 굉장한 거예요. 가지고 넣어주고. 요거는 합체시키지 말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주워서 넣을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합체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넣고 가서 또 넣고. 아저씨 광석 많이 캐왔어요. 왕따시에요, 왕따시. 어? 부풀린 게 아니라 진짜 왕따시에요. 어, 나한텐 그런 거 안 통해. 전부 다 숫자를 셀 수 있지. 어떻게 세는 걸까요? 이 아저씨 정말 매일 눈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니면은 가게 앞에서 합치는 걸 미리 봤다든지. 자, 해가지고 350원을 벌어서 1,000원이 됐고요. 블루베리야, 블랙베리야. 블루베리는 자연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아, 저기 아직도 있네, 내가 심어놓은 거.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집에 블랙베리가 자랐을 거거든요. 그거 캐와가지고 아저씨한테 팔 거예요. 됐다, 이제 자랐죠? 하나 자랐죠? 하나밖에 안 자랐어? 왜 다른 건 안 자랐어?
어? 왜 다른 건 안 자랐지? 왜 다른 건 안 자랐을까? 일단은 자란 거를 캘게요. 자란 거는 다시 무심더라고요. 딱 다섯 개 자라있죠. 그러면은 됐어요. 15개만 있으면은 이제 또 블랙베리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자랐나? 상태도 볼 수 있어요. 뷰 그로스 스태트. 죽었다고? 왜? 왜요? 아우 이거 잠깐 죽었어요? 왜요? 왜요? 왜 죽었어? 어? 어? 내가 너무 늦게 온 건가? 아닌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실패한 건가? 잘하는데? 아니야, 안 죽은 걸 수도 있어. 안 죽은 걸 수도 있다고. 아니야, 안 죽은 걸 수도 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아, 그럴 리 있는 것 같다. 에이, 조금만 두 개만 자랐으면 된 건데. 어,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올 때는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수박박, 20골드를 써야 된다고요? 그래도, 다시 갑니다. 수박박을 캐기 위해. 저 친구, 아니구나. 저 친구 수박, 또 기술상의 문제로 녹화가 끊겼는데요. 이 친구와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수박을 일단은 많이 캐놔야 된다고. 수박 잘하라. 수박이 안 자라나. 아, 저기 자랐다. 뺏겼어. 두 개밖에 못 캤거든요. 전 지금 두 개밖에 못 캤어요. 여러분 빨리 더 캐야 되는데 수박 안 자라나. 어이, 나쁜 녀석, 이거, 욕심쟁이 녀석. 수박을 캐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과연 누가 더 많은 수박을 캘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저는 겨우 두 개를 캤고요. 일단은 캐놓으면 돼. 됐다, 여기다. 짤, 뽑아버려! 그렇지! 왜요? 아! 아유! 에이, 그래. 맞아. 두 개만 캐자. 욕심 부리지 맙시다. 다음에 또 캐면 되지. 맞아. 두 개 캤으니까 돌아가도록 할게요.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얘들아, 서로서로 많이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요. 맞아. 자, 일단은 저는 이거 상점에 팔러 갈게요. 그 다음에 저거 수확기 설치해야겠다. 수박도 심으면 나나? 수박을 한번 심어봐야겠다. 수박도 심으면 죽는 거 아니야?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일단은 수박, 그러면은 얘는 팔지 말고 심어볼게요. 심는 게 낫겠다. 이거는 그 기른 거는 더 이상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수박도 비가 안 오는데 심어도 날까? 내 밭에 심으면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심어보자. 파는 것보다는 심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심으면은 더 많이 자라니까. 근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수박은 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저기서 어차피 이제 저기 죽은 식물이 두 개가 있으니까 저거를 빼놓고 수박을 심는 거야. 도도도도도 여기다 일단은 올려놓고 이거를 클리어 시키고 주워서 되네. 심어지네. 바로 자랄 수 있을까? 클리어하고 수박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어 들어가 불었다! 그로우 스테이트! 어, 잘하고 있는 중! 아, 4시간이나 걸리는구만. 4시간이나 걸린다고요? 엄청 오래 걸리잖아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현실적이야? 어? 물론 현실적이진 않은데 4시간만 돼도 짧은 거긴 한데 재배를 성공을 해야 할 텐데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기 왜 베리가 하나 또 튀어나가 있지? 블랙베리가? 어? 아니! 블랙베리가? 팔아야지. 근데 이거는 심을 수 있는 블랙베리인데 어차피 자라게 할 수 있는 저기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 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고
블랙베리를 합치고 상자를 까야 돼. 아 맞다, 합쳐지고 있는 중에는 안 까지지. 상자를 까가지고, 아이고 또 요것만 나오네. 어 크리스탈! 여스 크리스탈! 크리스탈 바로 일단 넣어주고, 상자를 또 까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베리지? 그냥 블루베리 아니야? 색깔이 딱 블루색인데? 파란색인데? 상자를 또 까가지고,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까가지고, 그린 크리스탈맨! 크리스탈 바로 집어넣어주고요. 좋아요. 크리스탈 두 개. 여기서만 크리스탈 두 개 얻어버렸죠? 그리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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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거 이거 기른 거 내가 직접 기른 블랙베리예요. 포도예요. 포도 까만 거 까만 포도 팔아주시면은 되던 거셔도 거셨습니다. 근데 기른 것도 숫자에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보자. 직접 기른 거는 가격이 더 낮은가? 그린 크리스탈 두 개 그리고 블루베리 번들 블랙베리 번들 아 가격은 똑같네. 다행이다. 98실버 그리고 그거를 주는 게 중요해. 안 올라간다. 아 기른 건 안 올라가네요. 하나만 올라갔어. 기른 건요 안 올라가요. 아유 새로운 사실 알았는데 뭐야 여기 나무가 없어. 어? 나무가 없어. 어? 뭐지? 아 사람이 나가면 나무가 없어지나 봐요. 아 세상에. 어 세상에 바상이 나무가 없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가가지고 골드를 마저 획득해주고 좋았다. 오늘 돈 한 1,000원 번 것 같아요. 골드 그러면은 5,000원이니까 25,000원이었나? 한번 보자. 트랜스포테이션 16,000원? 오! 많이 모았네? 가격이 싸진 건가? 원래 이랬나? 저 많이 모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돼요. 11,000원만 더 모으면은 저도 비행기 살 수 있어요. 아 맞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아니라 저거 설치하려고 그랬지. 골드 모을 수 있는 거. 비 오는 날이 별로 안 돼가지고 수박이 항상 인기가 절정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수박 있는 데다가 비행기를 대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가가지고 수박을 다 뽑아버리는 거지. 촤촤촤촤 뽑아놓고 그 다음에 수박을 비행기 실어서 갖다 주면은 완벽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뭐야? 드론은 왜 만들어? 여기서 하비스트 수확기 여기 있다. 레드 크리스탈 1분의 3 골드를 얻을 수 있는 만듭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완성 해가지고 저는 이제 1분의 3 골드를 더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헤헤 신난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집을 좀 꾸미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는 저 헬리콥터 사면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헬리콥터 이동 속도도 빠를 테니까 11,000골드만 더 모으면 되는데 조금만 접속을 시켜놓으면은 살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러면은 접속을 좀 더 시켜놓도록 할게요. 이거를 좀 켜놓고 있으면은 돈이 모일 테니까 켜놓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그래도 일단은 자동차 전 컴퓨터로 얼마였지? 한번 보자. 줄라 자동차 좀 보여주세요. 너 여기서 침 흐르고 있어 친구야. 피곤해? 그럼 가서 자야지. 에이 아 아니구나. 2950실버 3620실버 오 3620실버 덤프트럭 이게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어떻게 할까? 3600원을 모아서 덤프트럭을 사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돈이 꽤나 들 텐데 근데 못 살 정도는 아니야. 조금만 하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잠깐만 골드로 사는 건 가격이 얼마였지? 오큘라 가격 좀 보여줘요. 자 좀 보여주세요. 가가지고 골드로 사는 거는 아 12,000원이구나. 골드로 사는 건 12,000원이다. 어흠 꽤 비싸구만.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트리랜드였어요. 그럼 안녕.